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2020년 12월 1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중에는 드론계의 부동의 1위 기업인 DJI가 속해 있었죠. 오늘 영상은 이 제재 발표로 인해 DJI가 어떤 타격을 입을지,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드론계의 판도 변화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우선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몇 년째 무역 갈등을 벌여오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어제 추가로 반도체 회사인 SMIC, 그리고 드론 회사인 DJI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DJI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인권 유린에 일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소수민족 탄압, 그 중에서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탄압과 인권 유린에 기여했단 점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 같은 강력한 대중 제재 정책은 추후에 이어받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DJI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 드론 시장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DJI가 현재 드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Parrot, Unique, 3DR, GoPro 등 다양한 기업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경쟁을 하고 있었으나 이 DJI의 Inspire, Phantom, Mavic으로 이어지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신제품 라인업에 모두들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Mavic 시리즈인데요. Mavic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드론의 소형화와 카메라 성능 이두 가지를 모두 잡으면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현재는 어우텔이나 스카이디오 등 미국의 드론 기업이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JI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 바로 매빅 3의 출시를 한달 정도 앞둔 이 시점에 DJI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DJI가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에서 8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중70% 이상은 미국에서 소비됐습니다. 올해에만 미국에서 팔린 드론이 700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DJI의 가장 두터운 소비층은 미국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사를 보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해도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전처럼 스스럼 없이 DJI 제품을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니클로 등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인권 유린에 기여한 기업인 DJI의 제품을 산다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시선이 곱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내에서 팔린 700만 대의 드론 중 DJI가 70%만 차지했다 쳐도 DJI의 드론이 500만 대나 팔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인해서 매년 500만 대 정도의 판매 실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지정은 DJI에겐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사를 보면 DJI의 미국산 장비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들을 가지고 드론을 만들었는데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인해 미국산 부품의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DJI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다른 회사에서 이것들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 상대적으로 생산비나 단가가 높은 미국산 장비의 의존도가 높다는 뜻은 이것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들어간 부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카메라나 센서 등이 있겠죠. 따라서 DJI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DJI의 신제품, 제품 혁신, 가격 책정 등 모든 부분에서 현재보다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말은 DJI가 1인자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롭게 치고 올라올까요?
제 생각엔 미국 내 자국 회사인 스카이디어나 오텔일 것 같습니다. DJI가 시장 장악력을 잃는다 해도 미국 내의 드론 수요는 매년 700만 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를 누가 공급해 줄까요? 바로 스카이디어나 어우텔 같은 회사들이 이 탄탄한 수요층을 토대로 매출을 늘리고 시장을 장악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장을 넓혀 나가면서 DJI의 독주가 아닌 2파전, 3파전 이상의 구도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건 미국의 이야기고요.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득적인 측면을 보자면 첫째는 가격일 것 같습니다. 수요층을 잃었다는 것, 수요가 낮아졌다는 것은 DJI가 더 이상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DJI의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득은 DJI의 독주 체제가 끝나고 2파전, 3파전 이상이 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더 넓고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마다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마련인데 현재는 DJI의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페럿이나 유닉, 3DR 등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드론들을 골라서 날리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소비자들은 여러 회사에서 내놓는 드론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골라서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내년에 출시될 매빅 3 이후로 DJI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DJI가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에 일조한 기업이라면 우리도 드론을 구입할 때 지금까지처럼 DJI의 제품이 좋다고 마냥 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더 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걸 가공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인데요.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에 반도체 기업이나 드론 기업이 추가가 되었다는 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행정부의 DJI 블랙리스트 제정에 대한 뉴스를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가 될 브랜드, 그리고 DJI의 행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저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